KBCS 한국방송통신사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보천시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활로 모색과 교류협력 사업의 실증적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평화통일시대 남북경협 거점 도시로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제3회 2020년 새로운 미래 함께하는 평화포럼 행사를 19일 포천 바너아트홀 소극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통일부와 경기도가 후원하고 포천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박윤국 시장, 조용춘 시의회 의장, 시의원, 서우 통일부 차관,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 국장,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정태원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회장, 관내 기업과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언론 및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박윤국 시장은 참석한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고 인사말을 통해 포천시에는 선조들이 선물한 한탄강 지질공원과 국립광릉수목원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자연유산이 존재한다라며 이러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남북 민간교류 차원의 스포츠, 문화 행사를 개최, 남북 경협 거점 도시 역할에 걸맞게 통일 대비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한탄강 지질공원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문화 행사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우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금 포천시의 슬로건 평화를 통한 남북경제 협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와 일치하므로 앞으로 포천시가 남북관계의 중간자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럼은 대진대 박영민 교수의 접경 지역의 인문학적 자원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5인의 포럼 참석 발제자들의 남북 교류와 한탄강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들은 남북 경제 협력이 한반도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포천시의 중추적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이 한반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됐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오길 바란다라고 희망을 밝혔습니다. 3회째를 맞는 포천시 한탄강 평화 포럼 행사는 한탄강 지질센터에서 진행했으나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포럼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포천 아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경기 북부 소식이었습니다.